국가 유공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각 지역마다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는 보훈병원이 없어 몸이 아픈 유공자들은 수도권의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습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보훈병원에서는 국가 유공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 혹은 절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강원도에만 없어 도내 유공자들은 서울병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서울까지 가야 하고 예약 없이 방문했다가는 두세 시간은 기다려야 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환자일 경우에 가기가 우선 불편하잖아요. 한 사람이 동행해야 되잖아요. 환자가 원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선 동행해야 되고 또 개인적으로 간데도 경비라든지 시간적이라든지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 각 지역에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위 등급에 따라 나이 제한이 있고 병원마다 진료 과목이 한정돼 있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중앙보훈병원에서 수용 능력 자체가 떨어지고 또 여기다 하게 되면은 이 강원뿐만 아니고 충북, 경기 또 경북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보훈복지의료공단은 2013년 12월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원주에 220병상의 요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는 요양원은 지역 유공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 유공자들은 요양원보다 실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훈병원이 건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